식민증 50단어 과정입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연습 전번보다 많이 했는 거, 오늘도 쓰기 많이 틀리면 선생님이 쓰기 숙제 달라 그랬는데 눈치챘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Rule은 이름씨로도 쓰이고요. 이름씨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했습니다. 무엇, 규칙. 그 다음에 이렇게 뭐로 쓰일 수도 있다? 하다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Rule. 그래서 Careful. 뭐라고요? Careful. 자, careful의 뜻이 이런 뜻이야. 그렇죠? Careful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떠한 시죠? 어떤 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조심스럽다. 그렇죠. 조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조심하세요 할 때도 쓰여요. 조심하세요. Be careful.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까? 네. 조심하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Be careful. 그러니까 하다시 만들면 되니까 Be carefu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너는 조심스럽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 careful? 너 조심하는 편이야? 묻는 거겠죠. 계속해서 drink. 이런 뜻일 땐 하다시, 밑에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이름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니? 마실 것을 필요로 한다. 뭐하다? 마시다. Drink. 계속해서 Good for you. 됐습니까? 너 잘했네. 너 좋겠다. Good for you.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자랑할 때 Good for you 라고 대꾸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Should. 자, 여기에서는 should하고 같은 표현도 나와요. should랑 같은 게 혹시 많아요? have to. 이것도 해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둘 다 이렇게 하다시가 와서 뭐 should go, have to go 하면 가야만 한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겠죠. 계속해서 어떤 나라의 이름이니까 이름시고요. 싱가포르. 오케이. 계속해서 Anything else? 뭐라고요? Anything else? 오케이. Anything else는 뭐 뭔가 상대방이 뭐 쭉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딴 건 없어 라고 추가적인 어떤 거를 얘기해 달라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Anything els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Some. 약간의 돈. Some money. Some. 약간의 시간. Some time. 약간의 책. Some.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자, time.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요. Money. 돈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네. 선생님 돈을 왜 못 써요? 자, 우리나라 돈의 단위는 원이죠, 원. 네. 그쵸? 천 돈, 천 원. 천 돈이라 그래, 천 원이라 그래. 천 원. 그럼 미국 사람들은 천 돈이라, 천 원이라 하겠어? 천 달러라 하겠어? 천 달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위는 셀 수 있지만 돈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 이름씨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건 그냥 이렇게 써요. S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됐습니까? 하지만 셀 수 있는 게 앞에 썸이 있을 때는 여러 최소한 셀 수 있는 게 썸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이상이란 말이야? 두 개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여럿의 형태 복수형이라 합니다. 단수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얘처럼 복수형으로 써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Different from. 그럼 different from이 이런 뜻이면 different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그렇죠. 다른이란 뜻이고. 그러면 이거 다른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식. 어떤 식으로. 그러면 be different 하면 다르다. 다르다가 되는 거죠. 여기 앞 앞에 뭐 알맞은 거 뭐 I가 있으면 I am different. 뭐 he, she, it 오면 he is different. she is different. 그다음에 we, they, you 같은 게 있으면 we are different, they are different, you are different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br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Okay, toilet라고 소리 나고 있죠. Toilet. Flush the toilet. 그 중에서 flush가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다시면 이 앞에다가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to flush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죠? 세 가지. 오케이. 네 가지. 뭐뭐 뭐뭐 하는 것. 뭐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오케이. 민준.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다음번에 물어보면 기억하세요.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네 가지 뜻이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넷 중에 무슨 뜻이 될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어울리는 뜻이 된다고 했고요. 계속해서 fine. 자, fine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뜻도 있고 이거 둘은 비슷한 뜻이에요. How are you? I'm fine. I'm fine이 나는 벌금이다겠어요? 난 좋다겠어요? 그런 뜻일 때는 좋다라는 뜻이겠죠. 좋은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fine이 벌금이야. 벌금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는 벌금 내야 돼 막 이랬는데 어 너 좋다 막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Fine.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계속해서 소다. 청량 음료를 얘기합니다. 소다. 소다.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Because는 접속사라는 뜻이 뒤에 뭐가 온다. 다가 온다 했죠. 근데 얘 때문에 이 뜻이 떨어지고 뭐가 뭐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m tired는 무슨 뜻인데 피곤하다. 근데 because I'm tired 하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다짜 떼버리는 접속사.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 자, be going to 설명 다 봤죠? 그렇죠? 그러면 I가 왔을 때는 M으로 바뀔 거고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며 I am going to eat lunch은 무슨 뜻인지.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난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쵸? I'm going to eat lunch는 나는 정식을 먹고 있는 중이다. 아닙니다. 자, be going to 뒤에 어떤 것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 무슨 시 왔어요? 하다 시 왔죠. be going to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렇게 합쳐서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완전 달라져요. 됐습니까? I'm going to eat 하면 먹을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e going to가 문장 속에 be going to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하다시가 있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난 점심 먹을 예정이다. I'm going to eat lunch. 점심 먹으러 간다 이런 거 아니야.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I am going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조금 까다롭죠? Will have to. 자, 아까 전에 have to 하고 뭐하고 뜻이 같다 그랬더라. Should. 그러면 have to나 should는 무슨 뜻이고? 해야 한다. 한다라는 뜻이고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것이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가면 will, have to가 들어가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 양념식 규칙대로 문장을 만들면 되고요.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하다 씨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할 것이다 라는 표현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will이 들어가면 미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할 거야 이런 거, 뭐 내일 뭐 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미래의 의무라 합니다. 미래의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will have to를 써서 앞으로 뭐뭐 하게 해야만 하게 될 걸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ay a fine. 조언을 내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 어가 있는 게 결정적인 힌트야. 자, 어가 왔다는 얘기는 이게 원이라는 의미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란 말이야? 이름씨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씨의 뜻인 뭐가 될 수가 없다? 좋은, 괜찮은이 될 수가 없고. 됐습니까? 이름씨로서 무슨 뜻? 벌금이란 뜻이란 말이죠. 페이의 뜻은 뭐예요? 내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조언을 내는 건 아니고요. 벌금을 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feed. feed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씨고? 하다시고. 그럼 하다시면 요렇게 할 권리가 있죠. feeding 하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 아니면 뭐? feeding 하 눈중인 아니면 feeding 하 눈것 이 될 수 있고 이제 요거 지우고 어디다가 못 쓸 것 같아요. feed 앞에다가 to 쓸 것 같죠. 이러면 몇 가지 뜻이라고요? 네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 먹이 죽 는 것, 먹이 주기 위하여 먹이 주기 위한 먹이를 줘서 그러니까 먹이를 줘서 먹이 주기 위한 먹이를 주기 위하여 먹이 주는 것 됐습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이런 걸 만약에 붙여서 쓰자. I like to feed my dog 하면 무슨 뜻일까? 누가 다? 내가? 좋아한다. To feed my dog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 나의 개에게 먹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ravel. 됐습니까? 그러면 I am going to travel. 이렇게 돼 있어. I am going to travel은 무슨 뜻이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뜻이 뭔데? 할 예정이다지. 가는 중이다가 아니야. 네. 왜냐하면 travel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 거고 그러면 무슨 시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 행동을 할 예정이다 라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I will travel 하고 같은 뜻이지 가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여행 갈 계획이야. 계속해서
In the subway. In the subway. In the subway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의 동원이죠. 어디에서 where in the subw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 있다를 잊었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딱 두 군데 틀렸어. 아이고 아가 뭐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혜민이 그 몸이 왜 이렇게 자주 아프니? 어? 두 군데 틀렸으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고쳐보고 여기도 둘게요. 아 근데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뭐 집히는 데가 있나요? 오케이. 있다를 잊었다 이 똥강아지야. Forget. Forget. 됐습니까? Forget. Forget의 반대말은 remember죠. 아이고야 잘못 썼다. 그러면 forget이 그 뜻이면 remember는 반대말이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기억하다. 기억하다겠죠. Remember, forget. 됐습니까? 그러면 don't forget 하면 무슨 뜻일까? 잊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로 시작하면 무슨 시로 시작했으니까 don't forget 이런 말로 시작하면 하다 시로 시작했죠? 그럼 뭐 할 때 쓰는 말? 부탁할 때 쓰는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잊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는 말이겠죠. Don't forg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Excited. 됐습니까? Excited. 자 요런게 어떤 단어에 요런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시로부터 왔단 얘기냐면 하다 시로부터 왔단 얘기야. 두 군데 다 찾았어? 응? 내가 못 찾은 게 있었나? 일단 하나는 고쳤고 이거 포토스 고쳤잖아. 나머지 하나는 어느 거 고쳤어? 프렌즈. 아 그거 틀렸었어? 아, 그러면 리안 하나 남았어. 이게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게 하다시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Excite. 그리고 excited 뜻은 신나게 하다야. 신나게 해주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신나게 되어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신나게 되어진 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입니다. 그다음 pay죠. pay. 그래서 벌금을 내다가 뭐였어요? pay a fine. pay a fine이었죠. 그럼 Korean. 한국 사람이면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Korea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nything. anything. 그래서 그 밖에 딴 건요라고 물어보는 말은 뭐였더라? anything.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뭐라고요? anything else.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1대1 해봤는데 틀린 게 딱 하나 있다 그랬는데 뭔지 찾았나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찾아보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혜민이 1대1 먼저.